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상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불어난 강물에 들어간 것은 부하를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며 질책했던 임성근 사단장 때문이었다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임성근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니 대통령이 격노했다라는 증언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대 지휘에 책임을 가진 자의 분노에 젊은 해병대원이 목숨을 잃고 국정운영에 책임을 가진 자의 격노에 사건의 진상규명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도 잘못이냐며 그런 대통령을 옹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것이 오늘 국민의힘의 결정입니다. 젊은 해병은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충정을 다했는데 국민의힘은 오직 대통령을 향해 충정을 다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지키는 데 사용하라고 얻은 권력을 오직 본인과 본인을 따르는 이들을 지키는 데에만 사용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입에 걸어낼 자격이 없는 세력입니다. 국정운영을 이어가서는 안 될 무도한 정권입니다. 심지어 최근 군에서 사망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 사단 신교대에서는 훈련병이 수류탄 투척 훈련 중에 사망했고 지난 23일에는 다른 부대의 훈련병이 가혹한 군기 훈련 끝에 사망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동생이, 그리고 연인이 무사히 전역할 수 있을까 모두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최상병 특검법은 통과되었어야만 했습니다. 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정쟁화하지 않고 군 내 사고를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겠다라는 국회의 결의로서 최상병 특검법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책무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은 그 헌법적 책무마저 저버렸습니다. 비록 오늘 최상병 특검법은 부결되었지만 당장 모레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는 헌법과 국민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따를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최상병 사망의 진상을 밝힐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할 것입니다.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것만 남아버린 이 무도한 정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고 최상병과 그리고 유가족분들, 전우 여러분, 그리고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서 최상병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숨진 모든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단 하루라도 진실의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기본소득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